강승현은 그는 팔팔하잖아. 힘이 팔팔. 야, 팔팔.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반가반가 반가반가 반가. 자, 오늘의 주제는 보조지표입니다. 또 차트 아니에요?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조지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보조지표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제가 번호편. 첫 번째, 투자 심리선. 투자 심리선? 심리선이 심리 있어요? 테스트 같은 약간.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경률입니다. 이경률. 대충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심리선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 주가는 사람의 심리,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수치화해서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경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간격이 벌어졌다. 말 그대로 벌어진 간격의 그 비율,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서 또 설명해야 합니다. 아, 오케이. 자, 먼저 투자 심리선은 뭐냐면 주가는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주가가 말이야 한 며칠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팔아야겠다. 그 심리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수치화했냐면 짠! 해석하는 걸 가르쳐 줄게. 며칠! 과거 며칠 동안에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전날 대비 상승한 날이 며칠이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12를 씁니다. 그러니까 열흘을 쓰거나 아니면 12를 쓰거든요. 보통 열흘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과거 12일 동안 전날보다 상승한 날이 7일이다. 그러면 10분의 7, 70%라는 겁니다. 투자 심리도 그 수준이 70%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건 나왔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숫자 중에 기준이 되는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어느 선 이상, 어느 선 이하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매수를 준비하거나 매도를 준비하거나 그 선이 25, 75입니다. 밑에는 25%, 위로는 75%. 보통 그렇게 잡아서 75% 위를 넘어갔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열흘 동안에 7일이나 8일 동안에 계속 올라왔다는 거잖아.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25%란 말은 상승한 날이 2, 3일밖에 안 돼. 열흘 동안에.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 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겠지 하면서 매수 포인트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요게 투자 심리선이야. 근데 이게 나름 유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 그랬잖아. 야, 높은 거 아니야? 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고비를 찍고 내려오게 돼 있어. 희한하게 그런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쭉 데이터를 나열해 보니까 75, 25 정도 선에서 이게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게 나온 거지. 잠깐 한 가지 팁을,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투자 심리선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종목이나 테마 종목에는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형 위주로 이렇게. 오. 야, 똑똑한데? 테마. 그냥 찍은 거 아니지? 전혀.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코스피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10일 내내 계속 올라왔던 적이 거의 드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다음에는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죠. 투자 심리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25, 75 선을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봐봐요. 윗선에 있는 선에 도착할 때쯤 되면 거의 차트 상으로는 거의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쭉 또 빠져요. 빠졌다가 또 여기 있는 선에 걸릴 때쯤 되면 또 올라오죠. 또 올라오죠. 그 다음 빠지죠. 얘는 빠져가지고 밑에 걸렸잖아. 네. 이 정도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잠시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우리 주가의 위치와 그 다음에 투자 심리선에 어디에 걸쳐있나 요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돼. 지금 내 포지션이 야 이게 좀 팔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야 되나? 요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경률입니다. 이경률. 자, 이경률은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뭐가 떨어져 있냐. 한 해는 현재 주가고 현재 주가. 한 해는 과거의 평균 값입니다. 이동 평균 값. 이경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주가와 과거의 이평선의 값과의 갭, 요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냐? 격차를 보는구나. 이격. 이게 이격인 거야. 이격차. 이격.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냐면 지금 내 주가 수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과거 20일 동안의 평균 값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 평균 값이 만약에 오늘 내가 여기가 오늘 주가가 만 원인데
과거에 있는 평균 주가가 예를 들면 9,000원이다. 그럼 그 갭이 1,000원 벌어지잖아. 네. 그치.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낼까? 이것도 투자 심리선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평균 값이잖아. 근데 오늘은 지금 막 잘 떴어. 근데 이게 굉장히 벌어진다? 그런 얘기는 뭔 말이냐면 다시 또 이렇게 수렴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거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이격률이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 공통되는 게 뭐냐면 과거 데이터와 벌어지면 다시 비슷하게 올려 그러고 다시 또 벌어지고 수렴하고 확산하고 수렴하고 확산하고 그 과정이 있다. 이격률은 대신에 현재 주가와 20일 평균선의 그 갭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야 이거 많이 벌어졌으면 떨어지겠네? 아니 붙었으면 다시 벌어지겠네? 요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식은 말이죠.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 N이든 보통 20일을 씁니다. 그 값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 예를 들면 얘가 과거 20일 동안의 평균값이 만 원이야. 근데 내 주가는 9,000원이에요. 90%잖아요. 네. 그 값 데이터를 다 산출을 해서 어느 선부터 어느 선까지는 야 이거 매도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선부터는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지표가 이격률입니다. 그래서 이 이격률은 말이죠. 절대적인 수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예를 들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야. 상한선과 하한선은 얼마나 잡냐면 상한선은 108%. 108. 108번. 번뇌가 너무 많아. 그리고 하한선은 98%. 98.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0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하고 현재 주가가 거의 100%,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좀 변동폭이 클 수 있으니까 위에는 108, 밑에는 98. 98. 왜 90지? 108, 네. 98. 98. 888. 그리고 하락하는 추세라면 102, 밑에는 92. 이렇게 이렇게 102, 92. 횡보한다. 그 사이가 95, 105. 이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오. 그 선에서 조금씩 그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은 20일선으로 네. 했잖아요. 네. 60일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선이 60일선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 거예요. 네. 파란색은 20일선. 20일. 그래서 제가 이게 선을 딱 꺼놨죠. 이렇게 쭉 보면 110선을 꺼놨어요. 네. 아까 제가 그랬지만 이게 지금 상승 추세 있잖아. 그러니까 108이라고 하는 게 딱 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약간 내려오면 108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을 110 정도에서 딱 해보면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죠? 이격률이 여기서 쭉쭉쭉 올라오다가 딱 걸리죠? 요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밑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주가가 과거 20일 주가보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00 밑에 있을 때는. 네. 근데 이 시점에 오면 뚫고 올라가죠. 밑에서. 그쵸. 밑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과거에 있는 평균 주가보다 지금 현 주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보시면 차트도 이렇게 위로 상승을 찍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선을 넘냐 안 넘냐. 야, 많이 벌어졌는데 110 정도 넘어갔어. 상승인데. 야,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 중요한 건 이 차트를 보고 110이라는 선에서 기준을 딱 꺼보면 대충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하락이라고 한다면 100 정도 선에서 비교를 해보면 어디에 걸리는지 약간 좀 올라오고 있는 건지 더 내려가고 있는 건지 100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격이 크죠? 네. 그럼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오늘 두 가지 보조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차트 얘기를 하게 되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맹신하지 마라. 여러 개를 같이 써라.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보조지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차트 보실 때 항상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차트를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